삼성 라이온즈와 키움 히어로즈 두 팀 간의 5차전 경기가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의 선발 투수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1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홈런 아직 없습니다. 빼 돌지 않았습니다. 기구 맞겠습니다.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아웃, 원아웃. 타석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4할 1푼 2리 3개의 홈런. 보고 보겠습니다. 3루 쪽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왼쪽 갔는데요. 좌익수. 좌익수 처리하면서 와우.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푼 6리 7개의 홈런 1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4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던지고 들어갑니다. 4아웃 주자는 1루 2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2루수 잡았고요. 3아웃.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2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2리 4개의 홈런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이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타석에 6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때렸습니다. 아우 2구 맞겠습니다. 2구 센터 쪽에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3리 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윙 변화구의 헛스윙. 트라이 투.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들어옵니다. 첫 타석 3진 아웃. 좋은데요.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4푼 5리 2개의 홈런 1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우익수 아웃! 우익수 처리합니다. 잘로 1루 양팀 접수 없습니다. 공수교대 3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8리 2개의 홈런 1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변화구 스윙 삼진. 지금 슬라이더가 직구가 좋으니까 오히려 빠른 공은 보여주기식으로 가고 이닝샷과 결정구는 슬라이더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좌측인데요.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에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센터 쪽 타구입니다. 중견수업 안타입니다. 야,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몸쪽 공 유격수 3아웃. 지금은 1-3루 찬스에서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3회 말로 갑니다. 4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임지열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타석에는 홍성문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이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뒷꿈을 맞습니다. 이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째 3구를 때립니다. 3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아 맞았어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투아웃에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승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코스키 넘겼고요. 중견사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3루에 멈춥니다. 자 이렇게 되면 키움 히어로즈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공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타자 입장에서 제일 아쉬울 때가 실투가 파울이 됐을 때인데 지금이 그 모습이었어요.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전타를 만들고 있어요. 만루 위기를 맞는 삼성입니다.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냈습니다. 잘루는 만루, 스코어는 1대0, 한 점차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만루 갑니다. 5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정우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투. 왼쪽 공에 스윙 삼진 아웃. 아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타자는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임지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유격수 쪽으로 가는데요. 유격수 3아웃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3자 범주를 만들어내네요. 그대로 1대0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6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병사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한복판의 공이었거든요. 지금은 투수의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 이지영 선수입니다. 이번엔 왼쪽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가고 나간 공이 넘어 갑니다. 프로 홈런 시즌 1호 홈런.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직감할 정도로 정말 잘 맞는 타구였는데요. 타석에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오른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입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묘한 타구예요. 키움 히어로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지금은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 이걸 또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을 그대로 꿰뚫는 타구가 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큰 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공이 밤새 넘어갑니다. 프로 홈런 시즌 1호 홈런.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키움 히어로즈가 9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대0. 타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4석의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초구 갑니다. 3루수 땅볼입니다. 3루수 잡아서 1루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2루를 종료합니다. 오늘 키움은 계속 내기 끊기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5-0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김수 교대합니다. 7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2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우타자의 몸쪽, 좌타자의 바깥쪽 투심에는 타자들이 눈을 모이고 있어요. 5번 타자 임지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두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우익수 담장 근처 그리고 1루 주자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홍성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주자 태극! 3루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직전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구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1, 2안을 빼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1, 3루로 바뀝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 타석의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으로 뻗어나가는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아, 페스트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세이브!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7-0. 9번 타자 김주형 선수입니다. 후보 보겠습니다. 우중간 쪽 우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3타자 연속 안타. 2루 주자 홈까지 뜁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구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구아웃.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초구 갑니다.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안타가 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교체하네요.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우측에!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잔루는 2루. 스코어는 2-0. 기운이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로 갑니다. 8회 초 기운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2루수 땅볼입니다. 2루수가 잡았습니다. 옐로에서 아웃. 5번 타자 임지현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때려냅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홈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센터쪽 떴는데요.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의 7번 타자 이지영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후보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중견수 센터쪽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완전히 풀스윙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8번 타자 김수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느리게 1루 쪽으로 엘로스 직접 베이스터치 위기를 또 넘깁니다. 스코어는 2-0. 기용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9회 초 기용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김주형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2안타 보고 보겠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2루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오늘 명사타가 벌써 3개째입니다 지금. 타석에는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3안타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입니다. 오늘 4안타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네, 스코어링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는 2루타를 뽑아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다음 타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투수 정면 투수 잡았고요. 3아웃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기운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키움 히어로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